저를 기다리셨을까요? 안녕하세요. 비 내리는 연구실입니다. 요즘 들어 영상을 올리는 게 자꾸 늦어지네요. 일을 하면서 틈틈이 프로그램하고 영상 제작하려니 자주 못 올리게 되네요. 하여간 틈틈이 열심히 해보렵니다. 와이파이 웨더 클럭 제작 세 번째 영상이네요. 이번에는 TFT LCD 화면 디자인하는 방법과 개인용으로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과 회로 공개를 하려 한답니다. 와이파이 웨더 클럭의 프로그램 공개는 이번 영상까지랍니다. 마지막 부분은 터치 입력 부분인데 컴퓨터에 연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등록 정보를 화면 터치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범용품이랄까? 그런 느낌의 제품이 최종 목표랍니다. 아마 다음 영상 올릴 때 완성이 아닐까 예상되네요. 사용 방법과 결선도는 영상 끝부분에 있답니다. 뭔가 의도한 게 아니라 구성상 그렇게 배치가 되었네요. 그리고 제 블로그에 결선도와 프로그램이 있으니 방문 부탁드립니다. LCD 화면 디자인하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아는 방법 중에 가장 쉽지 않을까 하는 방법으로 했답니다. 그러면 같이 가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LCD 화면을 꾸며볼까요? LCD 화면을 꾸미는 방법은 직접 그리는 방식, 그림 파일로 만드는 방식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저는 그림 파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각의 상태를 나타낼 아이콘부터 해볼까요? 적당한 아이콘을 인터넷에서 찾던가 직접 그리던가 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윈도우에 그림판 프로그램을 띄워볼까요? 아이콘을 그림판 프로그램에 불러온 후 크기를 보기 쉽게 키우도록 하죠. 그 다음 크기 조정 메뉴를 선택하고 우측 위에 픽셀을 선택하도록 할까요? 그림의 크기가 가로로 긴 경우 가로를, 세로가 긴 경우에는 세로를 목표값으로 설정하실까요? 이때 목표값은 미리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목표값이란 LCD 화면에 그려질 크기랍니다. 크기를 설정한 후 작은 쪽에 값을 늘려서 가로 또는 세로 크기를 맞추도록 하실까요? 가로, 세로의 크기는 한 지점에 여러 개의 아이콘이 그려질 것이기 때문에 같은 지점에 사용될 아이콘의 크기는 모두 같아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콘이 변경될 때마다 들쭉날쭉해진답니다. 크기 조정이 완료되었으면 그림을 다시 파일로 저장하시죠. 이때 그림 파일은 PNG 포맷이어야 합니다. 다른 그림 파일들도 앞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크기를 맞추어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가로와 세로의 크기를 같게 한 후 그림을 중간 위치에 맞추어 주세요. 그래야 보기에 안정적이겠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까요? 포토스케이프 X 프로그램을 설치하실까요? 참고로 눕기따기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눕기따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화면 보고 잘 따라하실까요? 프로그램은 무료이오니 부담 갖지 마시고 화면 보고 따라하시면서 설치하세요. 설치가 다 되었으면 이제 해보실까요? 프로그램 메뉴에서 사진 편집을 선택하시죠. 그리고 준비해둔 아이콘을 불러와 보기 좋게 사이즈를 컨트롤 키와 마우스의 휠로 조정하세요. 그리고 우측 상단 메뉴에서 도구, 선명함을 순서대로 선택하시고 브러쉬 크기는 적당한 것을 선택하시고 아이콘을 칠합니다. 그리고 적용을 선택합니다. 적용 메뉴는 우측 중간에 있답니다. 이제 다시 저장하시면 됩니다. 작업은 간단하죠? 참고로 아이콘이 충분히 선명하다면 이 작업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이제 문제의 눕기따기를 해봅시다. 눕기따기가 중요한 이유는 눕기따기를 안 하고 아이콘을 사용하면 배경의 색상이 그대로 표현되어 사각의 틀이 나타나 그림이 이상해진다는 것이죠? 배경 색상 없이 마치 투명한 배경에 원하는 아이콘만 그려지도록 하기 위해 눕기따기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해하셨으면 눕기따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전문가적인 수준은 필요 없고 대충 하면 되니까 간편하게 해볼까요? 상단 메뉴에서 오려내기를 선택하시죠. 이제 눕기따기 할 아이콘을 불러오고 우측 상단의 자동 지우개 메뉴를 선택하고 허용치를 조절합니다. 허용치는 이리저리 조정해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아이콘 그림에서 지워버릴 배경을 선택해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주의하실 점은 저장하시기 전에 우측 하단의 투명 픽셀 재단 메뉴의 체크 표시를 클릭해서 지워주시고 저장하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콘의 크기가 변경이 됩니다. 뭐 어렵진 않죠? 자, 방법을 알았으니 준비된 아이콘을 모두 작업하실까요? 다음으로 전체 화면의 배경을 디자인하실까요? 디자인은 그냥 프리젠테이션 프로그램으로 하겠습니다. 사각형 박스를 그리고 사이즈 조절 메뉴에서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480, 320의 비율에 맞게 조절합니다. 한두, 세 배 정도 크게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배경 화면을 디자인하도록 하죠. 배경 화면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 두 개를 만들도록 하죠. 낮과 밤도 만드시고 싶으면 네 개를 만드셔도 되겠죠? 배경 화면을 미리 이런 식으로 만들면 프로그램에서 한글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어서 여러모로 편리하답니다. 이제 각각의 배경 화면을 그림 파일로 저장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건 꼭 PNG 파일로 저장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배경 파일의 사이즈를 LCD에 맞게 변경해야겠죠? 변경하는 방법은 앞에서 해보았으니 화면 보면서 제대로 익혔는지 확인하도록 할까요? 이제 준비된 PNG 파일들을 모두 SD 카드로 카피하여 주세요. 이때 폴더를 통째로 카피하지 말고 각각의 파일을 카피해서 넣어주세요. 프로그램 할 때 폴더가 있으면 조금 귀찮답니다. 파일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니 편하게 하도록 하죠. 그리고 SD 카드는 LCD 뒷면에 소켓에 장착하면 준비 끝! 자, 프로그램을 해봅시다. 아직 전체 프로그램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답니다. 영상 끝부분에 사용 방법을 올려놓았답니다. 하여간 이번 영상까지의 프로그램은 제 블로그에 올려놓겠습니다. 프로그램을 공개하는 건 여기까지랍니다. 제가 더 추가해야 할 프로그램은 터치 입력 관련입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자신의 위치를 입력하고 사용할 수 있는 범용품이랄까요? 그러면 일단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기능별로 분리해서 라이브러리화 하겠습니다. 기능별로 구분해 놓으면 수정과 추가가 용이해지기 때문이랍니다. 라이브러리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카드를 클릭해서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고 오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라이브러리화를 시키고 업로드하면 에러가 발생하지요? 이건 왜 이럴까요? 제가 지금까지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 CPP 파일에 include 문으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도록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잘 동작한답니다. 그런데 몇몇 라이브러리의 경우 문제가 생기더군요. 지금 이 프로그램처럼.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고 이리저리 알아보니 컴파일할 때 컴파일 순서에서 헤더 파일 즉 .h 파일을 먼저 한다는군요. 참조할 파일을 우선순위로 컴파일 한다는 거죠? 뭐, 복잡한 이야기는 빼고 각 라이브러리의 include 문을 모두 헤더 파일 즉 .h 파일로 옮겨서 하는 게 맞는 것으로 보이네요. 물론 이렇게 재구성해서 업로드하면 문제가 없고요. 이제 동작을 볼까요? 이 동작은 오직 화면 디자인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미리 정해진 값들을 2초에 한 번씩 다시 쓰는 동작을 반복한답니다.
화면 구성과 위치를 보기 위한 프로그램인 거죠? 물론 수정해서 디스플레이 관련 라이브러리화 해야겠죠? 전체 디자인이 무난한 것 같네요. 이제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합친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죠. 먼저 블로그에 공개된 프로그램을 열고 update.cpp 파일을 클릭합니다. 한국이라면 다른 건 그대로 놓아두시면 되고 const string URL 부분을 자신의 주소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URL 주소를 찾는 방법은 구글에서 기상청으로 검색하시고 화면과 같은 사이트에 접속하신 다음 맨 아래 RCC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새로운 화면이 열리는데 여기에 자신의 주소를 넣으면 된답니다. 주의하실 건 지역 선택 후 꼭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야 합니다. 다 입력하셨으면 우측에 RCC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처럼 URL 주소가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걸 카피해서 화면처럼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붙여넣을 때 꼭 다운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점 주의하세요. 그리고 카피는 /wid/부터 카피하세요. 그 윗부분은 이미 등록되어 있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 업로드를 하도록 할까요? 업로드 하기 전에 시리얼 모니터 창을 먼저 열어주시고 시작할까요? 그런데요, 보드 종류와 컴포트 맞춰주시는 거 아시죠? 업로드를 완료하면 창의 화면과 같은 메시지가 출력이 된답니다. 이 경우에는 사전 등록 정보가 있을 경우이고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맨 아래와 같이 SSID부터 묻는답니다. 자신이 접속할 와이파이 이름을 넣어주세요. 주의할 건 대, 소문자 구분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와이파이 비번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 12시간제로 할지 24시간제로 할지 묻는데 Y 또는 N을 넣으시면 되는데 모두 대문자로만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등록한 걸 모두 보여주면서 맞느냐고 묻게 되는데 이때 맞으면 Y, 틀리면 N을 입력하고 다시 등록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 Y를 누르면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중요한 건 답변은 모두 대문자입니다. 자, 그럼 동작을 볼까요? 5배 속으로 보도록 하죠. 전체가 바뀔 때 약 1초 정도 지연되긴 하는데 사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없을 것 같네요. 각 아이콘은 만들어 보실 의향이 있는 분들이라면 자신만의 아이콘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네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결선도입니다. 만들어 보실 분들은 블로그를 방문해 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엔 와이파이 웨더 클럭의 구성 요소 중 화면 구성에 대해 제가 알기로 가장 쉽고 또 나름 완성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화면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직 미완성이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사용법, 결선도 그리고 프로그램 소스를 제 블로그에 올려놓았으니 직접 만들어 보실 분들은 블로그를 방문해 주세요. 프로그램 및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완성분은 사정이 있어 올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음에 올릴 영상은 터치 입력이 포함된 완성품이 된답니다. 관심이 있다면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하네요.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해요. 비 내리는 연구실이었습니다.